오늘 설교 제목은 좀 진리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오늘 은혜 받기는 글렀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은혜가 되고 그리고 변하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이건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또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다 공이 그랬지만 엄청난 핍박을 받은 교회고 또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교회로 특징 지어지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무슨 특별한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니고 예수를 너무나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잘 믿은 서머나 교회에 핍박이 심했고 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참 놀랍게도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면 난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참 놀랍지요? 우리가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게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가난한데 부유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그 눈을 우리도 함께 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또 저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아주 어려웠을 때,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을 때 제 믿음이 순수해졌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졌던 일을 매번 경험합니다. 아, 그래서 궁핍한데 부유하다고 하신 건가? 육적으로는 궁핍한데 영적으로는 부유하다는 뜻인가?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이처럼 궁핍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그 서머나의 유대인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상인 길드라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상인 조합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는 말은 그저 욕먹는 정도가 아니고 그 서머나에서는 경제활동, 장사 못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유난히 가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눈 떠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잘 믿는데 어려움이 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 잘 믿으면 있던 어려움도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안 감당해도 될 어려움을 겪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불이익당하고 심지어 아주 큰 환난을 겪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이제는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그런 처지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내가 부유하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눈이 뜨이셨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궁핍하고 영으로는 부유하고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육신적인 가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으실 수 있나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에게 장차 있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도 고난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런데 이 고난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될 것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악마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사탄이라고, 사탄의 무리라고 지적하셨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할까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를, 편안하게 그렇게 예수를 잘 믿기를 결코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탄이 우리를 고난 중에 몰고 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거나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점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놀라운 특징은 고난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있을 고난에까지 이야기하신 주님, 실제로 이 편지를 주신 한 50, 60년 뒤에 여러분이 잘 아는 폴리카비라고 하는 감독이 화형을 당합니다. 그게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고난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없습니다. 마귀가 고난 하나 가지고 우리를 얼마든지 가지고 놀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야 있겠습니까? 고난이. 그냥 두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한 말씀입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예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고난을 겪어보든지 또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면 고난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책을 하나 내셨는데 책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죽도록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 그 책 제목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평생 목회하면서 당신도 경험하고 교인도 보면서 깨달은 원리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시험이 오든지 죽도록 하면 반드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적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면 반드시 꺾어지고 실패하고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 제목으로 죽도록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기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충성하라는 구절은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하라는 의미가 열심히 봉사하라.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충성하라 그러셨으니까 아,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나 보다. 근데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라는 게 아니고 죽도록 열심히 봉사하라는 게 아니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 있어서 삶은 어떤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비추어 보았습니다. 저의 삶을 고난의 시기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물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고난의 시기에 있나,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저에게 서머나 교회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지 마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복음은 전하지 마시오.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만약에 온다면 나는 그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조짐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렇다면 기꺼이 순교할 각오를 갖고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가게 해주소서. 그건 지금의 저희 기도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기도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압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부담이고 두려운 일인가 순간순간 저 자신이 느낍니다. 과연 그런 상황이 올 때 제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난이 올 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의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원해도 순교의 축복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순교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순교할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교의 축복을 주실지 또는 아니면 나에게는 순교의 축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순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의 믿음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옆에 순교자가 같이 서 있을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중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아요. 순교자에게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우리 자신에게 가진 기준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교는 너무나 두려워, 고난은 나는 너무나 싫어, 이런 믿음으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그러면 순교도 두렵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핍박이 극심했던 서머나 교회, 어떻게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그저 말 그대로 죽으라 그런 뜻입니다. 순교해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고난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무슨 고난이 두렵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 남선교회에서 매해마다 LTC 과정,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를 갔습니다. 그 마지막은 중국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것입니다. 올해도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들 오셔서 다녀오신 소감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에 갔더니 그 중국 교인 중에 노방전도 한다고 그만 붙잡혀 들어가서 1년 반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노방전도 했다고 1년 반이나 형을 살았으니. 그래서 우리 교회 남성교회 회원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억울하지 않으시냐고. 노방전도 한번 했다고 1년 반씩이나 형을 산 게 너무 억울하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억울하다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해야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순교하라고 하시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순교 안 하실 겁니까? 그렇게 되물으시더래요. 그게 마음에 큰 충격으로 왔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중국교회를 도와야 할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교회로부터 우리가 받을 도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의 영성입니다. 중국교회는 지금 고난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너무 편안한 데 젖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고난 자체를 두려워해요. 싫어해요. 고난의 축복이 뭔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순교의 믿음입니다. 내가 순교를 실제로 하게 될지 또는 순교를 하지 않게 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내게 분명해지면 그러면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싫으면 고난 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 예수 안 믿겠어. 그러면 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무슨 팔자도 운명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을 예수 믿겠다고 굳이 고백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죽었던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을 자초한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35절 하반절에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고난을 왜 당합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고문을 당하지 않고 살아날 길이 있는데 왜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36절부터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을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이거 언제 읽어도 정말 가슴이 벅찬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계속되어지는 고난을 또 이런 말할 수 없는 궁핍한 형편을 잘 이겨나갔을까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회를 지칭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서문화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그들은 울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 주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자기들의 모든 것, 그동안 겪었던 환난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러면 된 거죠, 뭐, 그러면. 아마 그들은 그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어려운 시절들을 오히려 감사했을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셨잖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대. 그러면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믿음 버리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복되게 느껴졌겠냐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 말씀 자체가 서머나 교회에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런 말 들으면 은혜가 됩니까? 부담이 됩니까?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서머나 교회를 살렸습니다. 어째 그랬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선한 목자 교회와 성도들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정말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 친히 바라보게 되는 그 주님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그 고난을 이겼던 거예요. 초대교회 순교의 기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의 종살이 해야 되고 로마에 가면 300년 동안이나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그 지하 무덤 속에서 300년을 살아서 300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핍박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임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남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그 핍박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도무지 상상이 안 돼요. 그런 핍박과 고난을 무슨 수로 이겼냐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들에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위로를,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홍성사에서 출간된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 뒷표지에 주광조 장로님의 글 한 토막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 그분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두려움에 떨었고 괴로움에 눈물 흘리던 범인이었다.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본다. 아버지의 무엇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일까?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외롭게 걷게 한 것이었을까? 제가 그걸 읽고 그 책을 미친 듯이 읽었어요. 왜?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런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일까? 그런데 그 아들 주광조 장로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평범한 분이라, 두려움도 많고 그런 평범한 분이었대요. 나같이 이렇게 약한 사람도 순교자 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이분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지?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주광조 장로님, 그날을 이렇게 회상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네 번째 구속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반상을 받고 막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형사들이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루방으로 피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는 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떠셨습니다. 그 아버지께 어머니께서 다가가 감싸 안고는 같이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시려십니까? 온 교인들이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두 분의 애처로운 모습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모진 고문을 당하셨던 아버지로서는 다시 잡혀가서 그 무서운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한다는 게 두렵고 겁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둥을 부둥켜 안고 떨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과 위협 앞에서 아버지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셨던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조용한 모습으로 일본 경찰의 뒤를 따라 나가셨습니다. 그때는 어린 아들이었던 이 주광조 장로님의 눈에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너무 약하신, 너무 두려움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는 절대로 무슨 강철 같은 투사도 아니었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이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 아들 주광조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거예요, 열쇠는. 내 생명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눈이 뜨일 때만 이게 가능해요. 주기철 목사는 1940년 9월 20일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평양 경찰서에 수감되었고 그리고는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집을 찾아온 산정현 교회 성도들 한 20여 명이 그 골목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그들을 보고는 그들과 함께 인사할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골목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날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용의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입구에 오른쪽에 큰 돌판 위에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너무나 평범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십자가의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의 아들이었던 주광조 장로님의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순교자 아들의 삶이 그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아버지는 세상 떠나시고 순교하시고 교회에서는 이제 사택에서 나와야 되고 그때부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난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의 아들이라고 겪는 무시와 따돌림은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대. 다른 목사님들은 다 살 길을 찾아 잘 가던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미련스럽게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냐면 그 순교자의 자녀의 고통스러웠던 삶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도 대단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저희 딸이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지금이 일제시대라면 아빠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길을 갔을 텐데, 그리고는 말을 흐렸어요. 너희들 참아, 너희들이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더라. 나 혼자 같았으면 나는 주기철 목사의 길을 갔었을 텐데, 문제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문제. 주광조 장로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두 딸의 문제예요. 그때 저희 딸이 울먹이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아빠,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 신학생 때 고난의 길, 가난의 길 가는 거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반 때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 저는 목사 되는 게 싫었지만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된 목사지만 마음의 소원은 이왕 목사가 되는 거,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목사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골골짝 빈들에 가겠다고 찬송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그 대학원 석사학위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신대원 졸업도 못한 목사,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어느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겠어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 죽으라는 것과 같은 것이더라. 그러나 결국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석사학위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쥐어뜯으면서 울었어요. 사람이 꼭 목숨이 끊어져야 죽는 게 아니더라.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을 때, 하고 싶지 않은 거 해야 될 때, 그게 죽는 것과 같더라. 그러나 그런 형편에서도 주님께 석사학위를 바치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버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선배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데, 석사학위 바칠 수 있겠냐고 주님이 물으시는데, 바치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 어느 여학생이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들 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목사님도 많은 것 같은 건 왜 그런가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숨을 고르고 그리고 대답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안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순교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주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살아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눈이 열립니다. 말할 수 없이 궁핍하나 부유한 자가 되는 그 눈이 뜨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감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부르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32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